제가 너무 궁금한 게 있어서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. 김용아 전문가님, 네. 제가 최근 값비싼 그 프리미엄 티 브랜드가 워낙 각광받고 있잖아요. 네, 네.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요. 자동차보다 비싼 차가 있다. 오? 자동차보다 네. 비싼 차. 차보다 비싼 차가 있다. O, X. 우와! 천만 원 하는 차가 있다 이거죠? 그렇죠. 아. 네. 영국에서 2005년에 P사에서 7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그 티백을 제작을 했는데 티백 한 개에 무려 7,500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그때 하나로 한 1,500만 원 정도? 티백 하나요? 티백 하나예요. 와. 네. 그러면 소형차보다 비싸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티백 한 개에? 네. 그 티백에는 무려 250개. 다이아몬드가 달려있다고 합니다. 진짜요? 네. 또 티백을 보면 딸려 들어가지 않도록 또 잘 건져낼 수 있도록 실이 달려있는데 그 실이 백금으로 되어 있고 그 백금에도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박혀있어요. 이쁘긴 이쁘겠다. 이쁜 진짜 이쁘겠는데요. 예쁘긴 하지만 시음하는 용도는 아니고 기념하는 상징적으로 75주년을 기념하는 회사의 그런 기념이었습니다.